안녕하세요. 등짝 피규어의 라팔입니다. 처음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고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아직 좀 부끄러워서 마스크는 좀 쓰고 하겠습니다. 이런 영상을 왜 찍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, 제가 출퇴근 시간만 합치면은 막 거의 한 2시간 반, 3시간 돼요. 그래서 좀 시간이 아까워서 좀 차에서 뭐 어학 테이프라도 틀고 영어 공부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도저히 뭐 공부도 안 될 것 같고 제 취향도 아니고, 그러던 찰나에 마침 제가 구독하고 있는 그 JND 스튜디오 대표님께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콜렉터 분들하고 소통하는 영상 찍어서 올리시고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이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. 시간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. 그래서 저도 한번 뭐 이 취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씩 찍어서 올릴까 하고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.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저희 댓글에 얼마 전에 스펙트럼이 참 넓으시다라고 어떤 분께서 달아주셔가지고 그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뭐 제가 정말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만 봐도 이 사람은 도대체 모으는 종류가 뭐지 싶을 정도로 제가 봐도 뭔지 모르겠는 정도로 정말 종류가 좀 다양해서, 뭐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라고 하시면 그냥 좋아하니까, 좋아하는 거니까 뭐 어떤 장르든 가리지 않고 뭐 게임 쪽이면 게임이고 뭐 만화도 뭐 소년 만화, 순정 만화 뭐 가릴 거 없이 좋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, 기본적으로 제가 사 모으는 종류들의 원류가 되는 거는 어릴 적에 좋아하던 것들이에요.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 뭐 아주 어릴 때 막 유치원 이럴 때는 보면은 막 고질라 같은 거 좋아하고, 어릴 때니까 공룡 좋아하고 뭐 그랬고,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뭐 마징가 뭐 이런 거 좋아하다가 건담도 좋아하고 마크로스도 좋아하다가 뭐 나중에는 이제 일본 만화 많이 보니까 만화 캐릭터들도 좋아하고, 또 뭐 영화 보기 시작한 나이부터는 영화에서 감명 깊게 봤던 캐릭터들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, 딱 이 취미를 이제 시작하면서 뭘 어느 쪽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. 그냥 제가 보다가 아 이거 어릴 때 좋아하던 건데 이거 되게 어릴 때 좋아하던 건데 멋있게 잘 나왔네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일이 커졌죠. 뭐 도대체 어느 장르를 모으는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손은 커지는 좀 그런 상태가 된 것 같고요.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각 장르에 대해서 되게 잘 알지는 못해요. 잘 알지는 못하고 굉장히 얕고 넓게 그냥 즐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,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동영상이나 해서 하는 소리가 막 정말 깊게 잘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뭐 얘는 뭐 이런 것도 모르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제가 좋아서 모으는 거고 잘 모르는 거는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, 저도 뭐 좀 알아가면은 어쨌든 좀 더 취미생활이 윤택해지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, 또 뭐 제가 모으는 것 중에 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요런 것도 있네 요런 종류도 있었어 하는 뭐 그런 거가 있으시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캐치해서 가시기만 해도 저는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. 그냥 이 취미생활을 어쨌든 비슷한 취미생활을 갖고 계신 분들끼리 서로 재밌게 좀 소통도 하고 서로 가진 정보도 공유하고 하면서
그렇게 좀 재밌게 취미생활 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시작한 채널입니다.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은 거는 넓은 대로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고요. 뭐 귀여울 나이는 아닙니다. 나이는 저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뭐 많이 먹었고요. 근데 뭐 어쨌든 서로 이제 즐겁게 취미생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또 다음에 다른 얘기 좀 한번 바꿔 볼게요. 좋은 주말 되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.